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신유중 대표님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부평에 와 있는데요. 라이슴이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룽지를 스낵이나 다양한 아이들의 간식용으로 만드는 우리 제조업 대표님을 찾아뵙는데요. 작년에 우리 해썹 인증까지 해서 네.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점검차기도 온 것도 있고 대표님들에게 좀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현장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간에 계시는 분이 라이스미의 대표님이시고 그 전에 몰래라면 이렇게 모친 선생님께서 프라임 매장을 한 두 개 정도 네.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윗소문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윗소문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것을 납품을 하기 위한 그런 업체들이 문의가 많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과 해썹 네. 인증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네. 네. 해썹 인증을 진행하시면서 대표님 혹시 그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해썹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칭도 잘 모를 때였고 네. 식품 제조만 받으면 판로는 그냥 저희가 슬슬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유통업체나 여러 군데서 해썹 인증 마크를 요구를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가지고 저희가 잘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곳은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자가 건물로서 인테리어를 자 우리 해서 기준에 맞게끔 다 설비를 다 하셨고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중간에 계시는 젊은 여성 대표님께서는요 인천시에서 하는 청년사관학교 또 출신이시고 거기 또 선정되셔서 다양하게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계시잖아요. 제품을 이렇게 우리 모친분께서 맛있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신 것을 우리 여성 대표님께서 홍보를 하든지 그런 걸 참 잘해주시잖아요. 특히 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홍보에 중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네.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가지고 인지도를 네. 좀 이제 심어주려고 직접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고요. 네. 맛을 보신 분들이 먼저 이제 선뜻 저희 거 한번 팔아보겠다라고도 오시고 네. 저희가 킨텍스에 한번 거기서 네. 이제 진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사실 입소문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가 작년에 배우자분 우리 그때 네. 임신부였는데 그때 당시도 좀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네, 음식 섭취를 못했었는데 아니 누룽지만 네. 먹고도 이렇게 공복을 또 채워주고 또 건강하게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적으로 또 우리 원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백미와 현미 국내산이고 그 외 모든 제품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다른 타 업체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 쌀 같은 것을 중국에서 재고 쌀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업체들 많은데 제가 실제로 해썹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원산지라든지 원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생산 날짜라든지 그걸 다 확인하잖아요. 100% 국내산입니다. 믿고 또 우리 대표님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업을 더 확장해서 번창하실 텐데요. 예비 우리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대표님들에게 간략한 우리 메시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반은 달려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해썹 인증은 식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 조건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해썹에 대한 그 사후 관리로서 일지를 관리하는 거에서 번거로움도 있을 테고 원산지라든지 그런 것을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소비자께서 믿고 구매를 하시고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썹 인증은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네. 식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대표님께서 또 어머니의 그 업을 또 이어받으셔서 더욱더 크게 번창하실 텐데 앞으로 포부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누룽지 업계에서는 저희 브랜드가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를 뛰어넘어서 또 해외에서 네. 수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해외로 뻗어나가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누룽지가 사실 제일
또 우리가 시장성이 있지만 해외라든지 그런 K-푸드라는 네네. 그런 흐름에 따라서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디자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디자인 같은 것을 직접 다 네. 디자인해주셨고 여기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서 마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또 현판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현판 증정식 간단하게 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슴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위상을 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라이슴이 파이팅! 감사합니다.